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조 대표는 어제 오후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해줄 것 같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는 5년 만에 윤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인사를 나눈 것을 언급하며 5년 전과 5년 후 각각 다른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윤 대통령은 제게 반갑다는 표현을 썼고 미소를 지었는데 저는 웃을 수 없었다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내용이 뭔지는 직접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조 대표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.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 다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2027년 차기 대선 출마 시 한 전에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사면 복권한다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. 조 대표는 이 같은 여건이 된다면 대선에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의 가정, 또 가정을 몇 가지 더해야 답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식견이나 경륜, 경험이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.